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화요일 CBS 뉴스입니다. 원로 목회자들이 스스로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자신들의 종아리를 때리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순규 기자가 전합니다. 제자가 잘못을 저지르자 스승이 스스로 회초리를 들어 자신의 종아리를 때렸다는 옛 일화는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한국교회의 스승이라고 볼 수 있는 원로 목회자들이 자신들과 후배 목회자들의 죄를 회개하며 스스로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원로 목회자들은 한국교회가 사회적 신뢰를 잃게 된 것은 자신들의 책임이 크다며 모범을 보인다는 마음으로 회초리 대성회를 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초리 대성회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 목사를 비롯해 104세로 국내 최고령 목회자인 김영창 목사 등 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한 목소리로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설교를 맡은 조용기 원로 목사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가 살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죄악은 우리 교회의 게을름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슴을 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문을 낭독한 한운수 목사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회개 운동이라며 모든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회개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취해 나 자신과 우리 모두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여, 다시 한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최 측은 앞으로 해마다 회초리 기도회를 열어 한국교회의 회개운동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